네, 1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1번님도 모르는 1번님만의 내면의 아이가 가장 사실 원래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일단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일번 님은 뭔가를 되게 속으로 답답해하는 모습도 있고 사실 일번 님은 내가 이렇게 하려면은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에 내가 좀 참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번 님이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지는 상상이나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상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 내가 좀 그렇게 되기까지 해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은 상태이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음, 지금 1번님이 최근에 좀 뭔가 참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좀 이렇게. 걱정이 되거나, 아직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좀더 기다린 다음에 하자. 조금만 더 내가 좀 계산적이게 재보고 난 후에, 하자. 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근데 1번 님의 정말 1번 님이 의식하고 있지 않은 무의식의 1번 님의 속마음에서는 사실 이런 거 저런 거제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 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단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에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내가 어 행복해 지고 싶다 어떤게 하고 싶다 라기 보다는 정말 나의 소울 메이트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어 1번 님의 속마음과 1번님이 인식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1번님이 지금 음, 의식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어른스럽게 내가 조금 더 생각하자라는 느낌이라면 내면의 아이에는 그냥 어, 자, 다 모르겠다? 뭔가 디테일한 계획까지도 없는 느낌? 어떻게 보면 그냥 걱정 없이 살고 싶다? 그냥 행복한 생각만 하고 싶다? 진지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번님의 수호천사는 1번님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 번님을 뭔가 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카드에서 아기자기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수호천사는 일 번님을 일 번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데려다 주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일 번님은 지금 그것을 느 늦... 끼고 계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좀 답답하고 내가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일단 1번 님에게는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1번 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게 되거나 좀 제가 보기에는 아랫사람이 생기거나 또는 1번 님의 팬이 많이 생기거나 음 1번 님이 어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로 치면은 1번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1번님을 찾아왔는데 그런 사람들과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약간 팬미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1번님이 나는 외로움이 싫다. 는뭐 새로운 사람을 원한다. 재밌는 사람들을 원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정말 최적의 배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방적으로 1번님이 혼자서 그냥 기뻐하는 것, 나 스스로의 뿌듯함을 느끼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죠. 이런 뭐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궁합이 잘 맞고 예쁜 추억이 생기고 축하를 받고 뭐 그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1번님 혼자라기보다는 1번님 주위에서 1번님을 좀 이렇게 떠받들여주는 사람들이 생길 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1 번님이 주변 사람들에게 음 뭐랄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1 번님을 보고 예뻐하는 느낌. 그일 그러니까 번님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너 편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1 번님이 만날 수 있게끔 1 번님을 현재 인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물론 어 뭐든지 수호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진짜 눈으로, 육안으로 딱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막상 나의 일상을 늘 똑같고 지루하고 뭔가 달라진 게 없는데 패턴은 똑같은데 나도 모르게 뒤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1번님의 경우가 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나는 어, 사람을 만날 일도 없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일이 없고 좀 외롭다, 지루하다, 늘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좀 이게 많이 와닿게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요즘 1번 님이 어떤 생각에 꽂혀서 그 생각이 계속 나고 내가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혼란스러운 생각이라든지 또는 굳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 그냥 마냥 뭐 상상하는 것만이라도 1번 님이 요즘 가장 많이 드는 그 생각이 왜 드는지 이유를 한번 볼게요. 1번님이 요즘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에서는, 어, 역시나 1번님 스스로 뭔가 일단은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묘한 자신감도 있으신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이랑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청만 하고, 나 혼자서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어떠한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일번님 안에 있는 어떠한 좀, 자신감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내가 잘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1번님이 내가 누군가랑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나를 기점으로, 좀, 나를 주제로, 숙덕숙덕거리는 어떤 무리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고, 1번님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얄미울 정도로 잘 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주변 시선이 두려워서 어떤 것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실수록 좀 그런 것을 신경쓰지 않고 그냥 진행해 나가지,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로 넘어와서 1번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인지 볼게요. 일번님이 해야 하는 일에서 보여지는 부분은 사실상 어떠한 어려운 과제를 일번님이 하셔야 한다. 굉장히 부담되는 무언가를 맡아야 한다라는 느낌보다도 일번님이 뭔가를 참고 있거나 또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시작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어떤 느낌 이냐면, 그니까 카드 시점에서는 너가 당장 해야 되는 게 이거야 하고 알려주는 건데 뭔가 되게 다급한 느낌도 없고, 어, 그거, 그거, 그냥 하시면 돼요. 어, 잘 하실 거예요. 이 정도로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좀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1번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이 1번님 스스로, 어, 나 혼자 할것 같다. 또는 뭐 다른 사람이랑 할것 같다라고 어떤 식으로 단정을 지으신 상태여도 뭔가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어야지 더잘 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협업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 내가, 음, 동업이나, 뭐, 이번 한 번만 내가 좀 듀엣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더 좋다라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고, 그 무리 속에서 1번님이 유독 돋보이게 된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어떠한 것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그 사람 따로, 나 따로, 또뭐 제3자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나는 1번이 제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음, 굳이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닐지더라도 무언가를 내가 발표하거나 나의 모습을 멋있게 보여줬을 때 이게 나야 뭐 이게 나의 재능이야 이게 나의 예술성이야 하고 1 번님이 딱 펼쳤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는 그리고 특히나 금전적으로 1 번님이 그 일을 하게 됨으로써 정말 최고의 부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음~ 그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1번 님이 알게 모르게 남들을 이용을 해서 1번 님이 잘 된다라는 느낌이 사실은 제일 커요 그니까 뭔가 협업을 하면은 금전적인 부분으로 비율을 뒀을 때그 돈을 똑같이 이렇게 나눠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 똑같이 하고, 뭐, 1번님의 약간의 명령만 들어갔는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는데, 막상 금전적인 부분을 1번님이 다 가져가시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1번님이 뭔가 사기를 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이, 일 자체가 좀 그렇게 진행이 될것 같은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1번님이 배우고, 그 배우분의 장면을 찍을 때, 뭐, 길거리에서 장면을 찍는다 하면은 그 배경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엑스트라 분들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뭐,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할거 없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니까, 분명 같이 하는 거긴 같이 하는 건데, 어, 제일 중요한 뭐, 금전이라든지 명예라는 게 1번님에게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즐기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게 돼, 하시면서, 1번님의 정말 완벽한 모습, 1번님의 재능 그 자체를 펼치실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간, 그렇다고 뭐그 사람들, 같이 일한 사람들이 억울해 하거나, 1번님을 질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엑스트라 분들이 배우랑 자기가 같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막 뭐라고 할 거나, 당연히 아니겠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1번님이, 어,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음, 확실히, 뭔가, 1번님이 지금 당장 추진력을 갖고 진행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신이 없어라는 단순한 자신감에 대한, 어, 내용일 수도 있겠고, 좀더 기다려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1번님이 혹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빠뜨렸을까봐, 어, 나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해서 잘 할까? 어, 자신감이 없어라든지, 1번님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이 터질까봐라든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만약에 1번님이 하시는 일이 약간 검은 돈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어,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음, 뭐 밤에 일하는 것 진짜 실제로 뭐 굳이 그런 쪽이 아니더라도 일 자체를 밤에 하는 것이다라고 해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어떤 유흥 쪽이라든지 제가 검은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과 관련된 것은 하면 안 된다. 정직하고 어,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하게 나오긴 했거든요. 말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저는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1번님의 어떤 걱정이나 집착 같은 부분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 같아요. 1번님이 어떠한 부분에 약간 매달려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그거를 딱 버리고 그냥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발목이 계속 잡혀 있는 듯한 느낌? 근데 그 발목에 있는 족쇄를 사실상 1번님이 두 손이 다 풀려 있고 해서 그거를 풀면 되는데 괜히 찝찝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카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 누워있거나 앉아 계신다면 일어나셔야 하고 하고 앉아있거나 일어서 있다면 그대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카드가 1번님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는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너무 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저는 자꾸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1번 님이 좀 얄미울 정도로 잘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laughs> 일번 님이 뭐 우연으로 잘 된다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재능을 일번 님이 이미 갖고 계신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일번 님을 질투한다고 해도 질투할 만한 거리가 없어서 그냥 절망감을 갖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너무 부럽고 내가 일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뭐 그렇다고 꾀를 쓰거나 꼼수를 쓴 것도 아니고 원래 제 재능이니까 쟤를뭐 미워할 수도 없는 거고 경쟁자로도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좀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지금 1번님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가장 어, 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 내가 그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분야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너무 잘할 거래요. 1번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것에, 어, 진짜 이 걱정하고 있는 이 현재가 과거가 되었을 때 정말 어이없다. 이게 뭐라고 내가 그때 그렇게 주저주저 했지? 어, 너무 아깝다. 그냥 진작에 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신다. 주변에서. 1번님의 이미지가 얄미워지실 정도로 너무 잘하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컨텐츠 시청하시는 것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2번님도 의식하고 있지 않은 2번님의 내면 아이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볼게요. 일단, 2번님의 내면 아이, 진짜 2번님이 나도 내 속을 잘 모르겠다. 내가 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글거림이나 재능을 마음대로 펼치고 싶다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좀, 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요. 라는 느낌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재능을 진짜 속시원하게 보여주고 싶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약간 이런 것을 약간 내가 답답해서 빨리 보여주고 싶다라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게, 어, 특정 어떠한 직업을 하고 싶다라기보다도 진짜 2번님이, 그 그러니까 내면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2번님은 아직까지 2번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전부를 약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저는 드는 것 같아요. 더 잘할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더 도와줄 수 있고 막 그런데 나의 모습을 더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번님의 수호천사는 2번님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 볼게요. 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님이 더 이상 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력 있게 달려 나갈 수 있게끔 이번 님에게 용기를 주는 시기다 지금 현재가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님이 지금 멈춰 계시든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계시면서 지내든 그거랑 상관없이 조만간 이번 님에게 어떠한 소식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듣자마자 이번 님이 무언가를 빠르게 추진해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니까 러 이게 굳이 아 내가 정말 뭐 엄청나게 뭐 진짜 나 연예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커다란 일이 아닐지더라도 음 예를 들어서 어아 정말 내가 뭐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던 옛날에 좋아하던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고 해서 이번 님이 여태까지 못하고 있었던 다이어트를 그냥 막 그냥 완전 추진력 있게 진행시켜 버리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만은 2번 님이 어 적어도 정말 내가 그거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어 어떤 것이 있으니까 2번 님도 옳다구나 하고 바로 덥석 물고 이것을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번 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뭔가를 주저하고 있었거나 또는 이거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데 어 뭔가 찝찝해서 뭔가 아직 잘 모르겠어서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이러한 소식이 들리면서 이번 님이 너무나도 쇼, 속 시원하게 그냥 막 이렇게 해 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수호천사가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달하러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호천사 시점에서는 얘는 이러한 소식만 툭 던져줘도 알아서 잘 해나갈 애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든 요즘 유독 많이 드는 어떠한 생각이 요즘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서 어이 번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뭐 내가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시작하면 그러한 행동을 하면은 내 예상대로는 되겠지. 근데 잘 모르겠다. 약간 어좀 확신이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도 열정과 의욕이나 뭐 에너지가 이 번님에게 확실하게 없는 느낌이 저는 더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진 알겠는데, 내가 그것을 할 힘이나, 할 자신감이 지금 좀 부족하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괜히, 뭐, 과거의 어떤 상처라든지, 내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들쳐질까봐, 그런 부분을 가장 걱정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약간, 음,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내가 요즘에 걱정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라고 해도, 이번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걱정에서 비롯된 생각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A에 대한 일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B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 다른 아이디어가 드는 이유조차도 A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2번님의 마음은 A로 가고 싶은데 내가 이것을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자꾸 B라는 것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도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어, 그렇다면 어, 주제로 넘어와서 2번님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제가 보기에 이번님은 일단 어 뭔가를 좀 바쁘게 지내셔야 한다라는 게 보여져요. 굉장히 바쁘게 지내셔야 하거든요. 정말 내가 집에 들어오면은 몸이 녹초가 되고 어 이거 하랴 저거 하랴 막 이런 식으로 단지 그냥 뭐할게 많다라는 느낌보다도 여기 저기를 좀 돌아다녀라라는 모습도 좀 저는 많이 보여지고요. 이것저것 해야 하는 시기다. 그러니까 약간 가리지 않고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님 머릿속에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걸 할까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면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으니 조금씩이라도 시작을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되게 바쁘게 지내져야 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를 바쁘게 안 지낸다면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번 님이 음, 내가 옛날에 잘 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접었다 그만뒀다 잠시 중단해둔 무언가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해라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님이 당장 어,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볼게요. 하면 안 되는 일은 말 그대로 누워 있으시는 거 아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랑 완전 반대로 나왔어요 정말 미친 듯이 바쁘게 지내는 거 정말 나의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다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지내는 것은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뭔가 이렇게 휴식을 하시는 거더 이상 쉴 때가 아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된다.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뭐 제안이나 부탁이 왔는데 어 내가 이거는 하기 싫어. 어 돈을 이만큼 준대도 이게 내 취향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거절할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해 주고 있어. 계속해서 어 이번 님이 생각하기에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지? 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사명감 하나 가지고 해야 하는 그 재미없는 일을 끊을 때가 됐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약간 비유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내가 요즘에 어, 나는 원래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어떤 사무직을 하고 있다. 근데 아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뭐 그렇게 필수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나는 이거 말고 조금 더 움직이는 활동성이 있는 그런 직업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당연히 무조건 옮겨라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활동성이 많이 없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어 내가 할수 있는 그 선택권은 충분하지만 내 취향이 아니라서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어 그냥 그런 것보다는 뭔가 몸을 움직여서 바쁘게 활동을 하셔야지 좋은 기회라든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도 생각난다. 뭔가 기회가 온다, 제안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님은 사실 간단해요. 그냥 더 이상 쉬지 말고 더 이상 누워있지 말고 어 뭔가 바쁘게 지금 움직이셔야 한다. 이번 님이 잘 하셨던 것을 다시 뭔가 이렇게 가스레인지 불 키듯이 시작을 하셔야 한다, 시동을 거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고 있는. 데 카드가 이번님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는 조언이 무엇인지 볼게요. 어, 또 반복적인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냥. 일번 님, 아, 이 번님이 어느 정도 조절을 하면서 잘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마, 만약에 뭐이 번님이 좀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런 본인의 감정 조절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번님은 좀 그게 문제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내가 아 이거 해야겠다 하는 어떤 시작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것까진 너무 좋은데. 약간 좀 용두삼이 끝에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조금 아쉬운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카드는 어떤 나의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행동과 뭐 이렇게 실천으로 옮기는 육체적인 부분의 밸런스가 좀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2번님이 머릿속으로 내가 뭔가, 어? 이거 해야겠다 하고 전구처럼 딱 떠오른 게 있다면은 정말 사소해도 상관없으니까 정말 아주 작은 규모여도 상관없으니까 그것을 시작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뭐 시작하기도 전에 아, 근데 나안될 거야. 근데 만약에 했다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했다가 내가 진짜 차라리 지금 안한 나의 지금 이 일상이 너무 막 평화로웠고 나중에 내가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중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은 나는 한번 할거 완벽하게 해야 된다. 내 인생에 오점은 없어. 진짜 조금의 어떤 것도 어, 할수 없어.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카드는 그 규모가 얼마나 되든 그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일단은 시작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3번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3번님도 모르는 3번님의 내면의 아이가 가장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볼게요. 일단, 3번님의 정말 무의식에 대한 그 영역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것,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지금 3번 님이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떠오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3번 님이 뭔가 아쉬워하고 계시는 게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약간 3번님이 답답한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주변이나 아니면은 3번님이 하려고 하는 그일 관련해서 저거를 왜 저렇게 하지? 나라면은 더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저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내가 뭐저 사람보다 더 웃길 수 있는데 사소하게 이런 것이라도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어떠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그냥 딱 등장하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다도 있고 이게 마냥 그냥 나 잘난 척하고 싶다라기보다도 내가 그 판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사실 어떠한 포인트를 좀 수리를 하면은 적어도 망할 것 같지는 않은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삼번 님은 사실 그것을 하고 싶어 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어... 우리나라 영화계가 예를 들어서 요즘 망해 가고 있다. 근데 내가 어떠한 영화를 내면 대박 날 것을 안다. 약간 좀 이런 느낌? 3번 님이 이미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이제는 시작을 하고 싶다. 내가 그 판을 뒤집고 싶다. 어, 내가 거기에 뭔가 새로운 획을 긋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3번 님의 수호 천사는 3번 님을 어떤 길로 현재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볼게요. 일단, 금전적인 이야기가 사실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명예 뭐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3번님의 금전에 대한 부분에서 더 이상 아쉽지 않도록 그쪽으로 좀 많이 인도를 하고 있지 않나. 왜냐면 금전적으로 좋은 카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금전과 제가 보기에는 파트너십이라든지 사랑에 대한 부분까지도 명백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그것에 대한, 어, 그니까 러 내가 뭐 돈도 주고 사랑도 줄게라는 느낌보다는 사실 3번님의 수호천사는 너에게 금전과 사랑, 그러니까 우정에 대한 어떤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박해주의에 대한 마음을 내가 공평하게 줄게. 물질주의와 박해주의의 그 마음을 동시에 줄게라는 모습으로 저는 좀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마음이 뭐 3번님이 어느날 갑자기 눈을 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느낌보다도 3번님이 어, 예를 들면 내가 너무 나는 물질보다는 박애주의다 나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물질주의가 분명히 3 번님 머릿속 뇌리에 박힐 수 있는 어떠한 경험을 주겠다 라는 거고. 만약에 나는 돈이 최고다, 난 감정 따윈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감정, 인간 간의 어떤 교류, 감정의 교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정도의 어떠한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 좀그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음, 그 극과 극의 두 가지를 너에게 선사하고 싶다라는 게 3번님의 수호천사의 입장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3번님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시든 가장 많이 드는 그 생각이 요즘에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볼게요. 음... 그 생각이 드는 이유. 어... 삼번님은좀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고, 어, 내할일 하면서 일인분 하면서 하, 살고 있고, 나름대로 그래도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삶인 것 같지 않다라는, 좀 바쁘고 추진력 있는 삶을 나름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음그 스스로 3 번님이 약간 이렇다 할 확신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만큼의 결과나 성과가 나오고 그게 내 눈으로 보여. 근데 이게 정말 최선일까?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가는 게 옳은 걸까?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자기 의심이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 번님이 요즘 가장 많이 드는 그 생각. 3 번님이 요즘 꽂혀있는 그 생각이 어떤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뇌리에 이렇게 빙빙 도는 것이다. 이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번 님이 생각하기에 뭔가 아쉽다.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2% 부족한 것 같다라는 감정이 드시는 것 같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제로 넘어와서 3번 님이 당장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3번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뭔가 이게 약간 어떤 꼼수라든지 꽤나 더 좋은 방법 지름길이 없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어요. 3번님이 외로워도, 뭐, 너무 바쁘고 버거워도 그것을 해야 한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당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원히 해야 한다라는 해석은 당연히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의 시기를 보내시면서는 지금 3번님이 하고 계시는 거, 그게 좀 힘들고 버겁고,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까지 끝나지? 진짜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라고 하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먼저 끝날 때까지 일단은 해야 한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는 3번님이 생각하기에 뭔가 내가, 아, 그거를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번님이 그런 식으로 고민이 자꾸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3번님이 뭔가 정말 내가 마이너스고 더 뭔가를 빨리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3번님 머릿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이미 시작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지내고 있어도 내가 그렇게 힘들진 않다. 그렇게 뭐, 굳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근데 그냥 뭐, 자꾸 생각이 나는? 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음, 계속 이 3번님의 머리를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카드는 웬만하면, 그것을 생각했을 때, 굳이 필수적이지 않고, 시작했다가 좀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는 일이고, 내가 너무 좀 빨리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셔도, 오히려 좀 카드가 부추기는 느낌이 저는 더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시작을 해.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어가 지금 카드의 입장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3번님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사실 3번님이 어, 이거 할지 말지 고민되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그것을 시작하시는 게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3번 님이 가장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3번 님이 하면 안 되는 일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너무 뭐 빠른 결과 라거나 아니면 3번님이 너무 신중하신 것에 있어서 너무 신중한 그 생각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상, 음, 어떠한 불안한 생각이라든지 내가 자꾸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점, 뭐 빠진 거 없나 라는 식으로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게 좋긴 좋죠.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좀 꼼꼼할 수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지금 3번님은 이미 뭐, 더 이상 생각할 거리나 걱정할 거리가 없다, 그냥 진행하면 된다, 라고 좀 너무 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약간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3번님이, 음, 그렇게 어려운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좀 뭔가를 숨겨야 한다, 어, 정당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그것은, 어, 카드는 반대하는 거예요. 좀, 뭐라 해야 되지? 정말 정정당당하게 승리와 명예를 쟁취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불명확한 이득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라면 그것은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하려면 타인들에게 나의 뭐 신분을 숨겨야 한다라든지 나의 과거를 숨겨야 한다. 내가 지금 아이돌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과거에 좀 심한 어떤 폭력 행세를 했던 가해자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부분을 수정을 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숨기려고 어떠한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굳이 뭐 아이돌을 포기해라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알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몰매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또렷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정말 3번님이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게 무언가를 숨기거나 속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거나 또는 그냥 공개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유일하게 나온 특징이 뭔가 숨기지 말아야 한다? 라는 부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3번님에게 카드가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는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가장 알려주고 싶어 하는 조언. 일단, 3번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떠한 것이나, 3번님의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떤 챕터가 좀 바뀌는 시기이다. 종료가 될수 있다. 그 종료가 되고 바로 이어서 무언가가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러한 소식이나 그일 자체가 3번님과 굉장히 잘 맞, 나쁘지 않고 그냥 어 진짜 막100% 만족 나는 더 이상 이거 말고는 인생이 원하는 게 없어 이 정도는 아니지만 3번 님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신나고 재밌고 좋은 것일 거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3번 님이 정말 깊게 알아야 한다는 라 부분이 보여지거든요 이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진짜 뭐 빼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3번 님이 그것에 엄청나게 깊게 빠지게 되실 것이다 뭔가 3번 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어떤 일이나 3번 님이 이제 조만간 시작하게 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3번 님이 정말 깊게 빠지실 것도 빠지시는 것이고 그리고 빠져야만 가능한 거래요 사실상 그게 약간 전문적인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해 보여도 사실은 어뭐 내가 알아야 하는 게 생각보다 많네 조사해야 되는 게 생각보다 많네 좀 이런 분야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음, 무게감을 너무 부담스럽게 가져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3번 님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래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카드가 어, 3번 님이 꼭 알아야 한다 라는 것은 기존에 내가 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 일단은 어떤 챕터가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라는 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조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고 가라는 정도로만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3번 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4번 님 리딩 시작할게요. 첫 번째로 4번 님도 의식하고 있지 않은 4번 님의 내면 아이가 가장 사실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게요. 4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어,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어. 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욕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내가 뭔가를 빨리 진전해서 빨리 뭔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설교를 할수 있을 정도의 위치가 되었으면 좋겠어. 음, 약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봤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 사실, 어, 되게, 의외네, 나의 속마음이 그런 걸 하고 싶었다고 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4번님이 사실 나는 뭐 그렇지 않아 한데 4번님의 내면에 진짜 욕망은 이런 부분일 수 있겠다라고도 해석이 될것 같은데 그냥 어떤 부와 명예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면 4번님의 수호천사는 4번님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건지 볼게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좀 4번님의 수호천사는 정말 진또배기 수호천사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려운 경험을 주고 싶어 하는 느낌보다는 그냥, 어, 네, 너가 나를 잘 따라오기만 한다면 나는 굳이 너에게 어려운 챕터를 주지 않을 거야 라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4번님은 일단 굉장히 풍요로운 미래, 그리고 4번님이 굳이 아주 힘든 어떤 노력이나 인위적으로 계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맡기면 된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시기여도 된다라는 느낌이에요. 사번님이 뭔가를 또렷하게 알아야 한다. 뭔가를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보다도 약간 자만추처럼 자연스럽게 좀 나의 미래가, 그냥, 나, 그냥 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무언가가 좀 뚜렷하게 내 눈에 저절로 보여질 때까지, 어, 지내도 된다. 자연스러운 그 흐름에 따라가도 된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좀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수호천사는, 4번님의 수호천사는 4번님을 편한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힘든 거를 안할수 있도록, 그좀 웬만하면 좀 더러운 꼴을 안 보게 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4번님을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4번님이 가장 많이 드는 그 생각이 왜 드는지, 그 이유를 볼게요. 어, 일단은 사번 님이 생각하기에 나는 이미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야 뭐 능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사번님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번님이 그 생각을 할때 나의 이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끝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번님은 어뭐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 취해 있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뻣듯좀 차려지는 듯한 느낌. 근데 사번님이 요즘 그 생각을 하는 이유 자체가 사번님이 뭔가 좀 약간 긴장을 했다가 긴장을 놨다가 하는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막 사번님이 뭐 좋을 중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상황이 사번 님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도 있고 사번 님이 좀 그렇게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내가 까탈스럽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제로 넘어와서 사번 님이 지금 현재 당장 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볼게요. 사번 님이 당장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보여지는 부분은 어~ 사번 님이 뭔가 걱정되시는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떠한 부분을 염려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그냥 기다리고 있거나 감정적으로 내가 좀 어~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좀 확신을 들수 없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 뭐 생각은 들어도 몸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어떤 행동을 내가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번 님이 보기에는 만약에 내가 요즘 너무 기세등등해서 나는 진짜 세상을 다 씹어먹을 수 있다라는 감정이 드신다면은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 더 자제를 해라 한번더 생각을 해라 그것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봐라 음 뭔가를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나는 그 반대로 요즘 너무 너무 걱정되고 자신감도 없고 의욕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일단 그 부정적인 감정은 중단하시고 4 번님에게 무언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라라는 게 저는 좀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4 번님의 수호천사는 4 번님이 뭐 이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는거나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게 싫어서 지금 현재 4 번님을 어떠한 길로 인도를 하고 있는 건데 4 번님이 자꾸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걸 하면은 너무 의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 번님이 현재 무언가를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무언가를 기다려야 한다. 일단은 때가 아니다. 어,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4번님에서 가장 크게 나오는 메시지는 사실, 지금 4번님이 어떠한 생각, 그게 부정이든 긍정이든, 어이이사 번님의 현실이라든지 어떤 큰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사 번님이 무능하다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호천사가 뭔가 계획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 번님이 하시는 생각이 현재는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그 반대로 사 번님이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은 무엇인지 볼게요. 하면 안 되는 일에서 보여지는 부분에서 좀 약간의 의외라든지 어, 그런 게 보여지고 있어요 일단은 4번 님은 지금 어, 타인에게 집중하시는 것 또는 연애 의 감정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하고 있지 않아요 좀 개인에게 추천을 하라 아, 게, <laughs> 개인에게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가 좀 많고 어떻게 보면은 음 예를 들어서, 4번님이 다가갔을 때, 4번님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재회를 요청했는데, 재회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다가가거나 용기를 냈거나 연락을 했는데, 나를 그냥 보는 채 많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를 굳이, 이런 입장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밸런스를 좀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사람 관계? 어떤, 진짜 나는 이런 사람 관계가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 밀당을 하셔야 하고, 어, 만약에 나는 그게 아니다. 요즘에 아주 감수성이 풍부하다. 나는 문학 소녀 소년이다라고 하신다면은 현실적인 부분도 좀 아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음좀 뚜렷하게 보여지시는 거는 4번님에 따라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람도 어느 정도 가려 받아야 되고 하는데 4번님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러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 다저 사람 다 받아주고 다 좋아하고 그냥 어 그래 어 올라면 와 갈라면 가 이런 태도보다는 사 번님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아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은 아닐까 이 사람이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왔을까라는 어떠한 밸런스 조절 뭔가 한번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 번님의 카드가 사 번님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하는 조언은 무엇인지 볼게요. 조언에서 보여지는 부분은요, 확실히 4번님은 뭔가 애기 같은 느낌이 저는 좀 강해요. 그냥 기세 등등한. 초딩 같은 느낌, 기세등등한 양파쿵야 같은 느낌. 근데 그것을 카드랑 수호천사는 걱정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너무 착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천사인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좋아하니까 어 이상한 아저씨나 이상한 아줌마가 말을 걸 때도 좋다고 할까봐. 약간 비유로 치면 이런 느낌인 거죠. 사번님 스스로는 문제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사 번님 이런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갑자기 또 경계태세 돼가지고 막어막 어, 막 방어하고 막 철통 방어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되지만 이거는 그냥 머릿 속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아막 경계 막어저 인간 뭐지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타인의 머리를 실제로 열어본다고 해도 알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남을 믿거나 뭔가를 뭐 지지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다. 좀 이런 느낌으로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번 님 같은 경우에 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 한다면 그거는 사번 님의 문제가 아니라 사번 님이 너무 여리고 순수한 것이 이게 또 사번 님의 탓으로 될수 있는데 음 그러면 그 반대로 사람들이 너무. 역하고 아주 뭐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다. 아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전혀 사 번님의 탓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뭐사람이라든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사 번님을 해하려고 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근데 진짜 가볍게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무언가를 진행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되게 걱정하는 느낌이에요. 무언가가 그러니까 수호천사 뭐 그런 존재가 사 번님을 굉장히 걱정하는 느낌. 음그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은 저 매달려 있는 인간이 새를 이렇게 뭐 우산을 씌우고 있지만은 뭐 몸이 저렇게 커다래서 비가 다가려지겠냐고요저 사람이 어느 정도 가려지는 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저 뒤에 뭐 이렇게 날개 엉덩이 부분은 이렇게 사번님이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가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사번님은 그냥 어어 어, 약간 요런 느낌. 그 그러니까 사번님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저저 저 존재가 그냥 저는 수호천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굉장히 사번님을 걱정하고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이게 4번님이 절대 이상하다는 그 느낌이 아닌데 되게 애기 같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많이 받았거든요. 4번님 리딩에서. 이게 근데 또막 지능이 낮다거나 뭐 정신연령이 낮다거나 또 그것도 아니고 뭔가 그 결이 달라요. 하여튼. 4번님의 탓이 절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리딩에는. 그리고 4번님은 유독 오늘 1, 2, 3, 4번 리딩 하면서 4번님 마지막인데 수호천사분이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본님을 진짜 들러운걸안 보이게 하려고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저는 좀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하시는 거,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인 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시길 저는 원합니다. 네. 너무 상처받을 만한 그런 일도 없으셨으면 좋겠고, 좀 여린 느낌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게 좀 여린 느낌? 너무 여리니까 사실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여리니까 이런 칭찬을 하면또 너무 이쪽으만 쏠릴까 봐. 그렇다고 또 약간 조심할 점을 얘기하면 또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할까 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좀 어버버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카드도 그런 밸런스를 맞추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도 그렇고 사실 음~ 사부님은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볼 때 약간 중립의 입장을 가지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네요. 예.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다른 영상 시청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럼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